에어팟은 항상 흰색으로만 나오죠. 그런데 여러분들은 흰색이 아니라 블랙 제품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애플에서는 블랙을 내줄 일이 없고 블랙 가지고 싶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고, 네, 그럴 때 네, 이 제품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뭐 이 제품은 에어썸, 뭐 차이팟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을 하나씩 네, 뜯어보고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역시 또 들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은 이제 디스코즈에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, 네, 국내에 정식적으로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AS까지 보장된 네,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을 뜯기 전에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읊어드리도록 할게요. 디자인은 유광 블랙,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호하시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충전이 돼요. 그러면서 케이스의 용량은 300mAh, 이어폰 유닛은 각각 이제 40mAh. 이어폰 이제 완충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사용하니까 에어팟과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케이스로 한 5번 정도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면 3시간에 5번, 3, 5, 15, 한 15시간 정도는 한번 전체 완충했을 때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뭐 블루투스 당연히 5.0 안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네, 그런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된다라고 해요. 아이폰, 안드로이드에서 뭐 문제없이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. 가끔 요즘 보면 블루투스 4.2 네, 그 스펙으로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, 블루투스 5.0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4.2 대비 한 80% 전력을 이제 절약하면서 4배나 먼 거리에서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요. 그 외에도 이제 끊김 현상이나 여러가지 개선점들이 적용이 되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블루투스 5.0이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뜯어보면서 네, 해볼게요. 네, 이 제품을 뜯게 되면 네,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에 담아져가지고 배송을 해주고 있더라고요. 지금 이벤트 기간인 것 같은데, 만약에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구입을 해야 네, 이렇게 케이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네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열게 되면 네,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. 네, 설명서 보니까 에어팟과 똑같이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오, 완전히 그 에어팟처럼 기능이 비슷하네요. 그리고 충전기, 아, 제가 항상 충전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. 충전 뭘로 되는지, 이거 타입C로 됩니다. 타입C. 대부분 요즘 타입C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네, 타입C로 충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품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미 사용해본 지 한 몇 주 정도 됐어요.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페어링 하는 게 되게 편해요. 그냥 열면 페어링이 1회로 이제 이렇게 딱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점이 일단 편했어요. 처음 사용했을 때. 그리고 이거를 딱 꺼냈을 때 되게 가벼워요. 에어팟보다 더 가벼운 느낌? 유닛당 3g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32g, 그러니까 다 합쳐도 38g, 40g이 안 되는 거예요. 휴대성이 엄청 강조된 네,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제가 터치 조작이 된다 그랬잖아요. 네, 그냥 에어팟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터치로 뭐 전화 수신이나 아니면 음악 재생, 정지, 뭐 음악도 변경 가능하고 볼륨 조절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뭐 그냥 에어팟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은, 많이 지원해주는 네, 그런 네,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 제품을 한 지원받을 때 네, 연말까지 할인 혜택을 막 해준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할인 혜택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3만원 할인받고 한 5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.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, 케이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이 점 다 참고해가지고 구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국내 유통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가 확실해요. 일단은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불량이 발견됐다, 그러면 그냥 무조건 새 제품을 교환, 그리고 추가로 무상 AS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해주고, AS 방법은 막 따로 막 방문하고 막 지방에서 막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불량 증상만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고객센터에 전달해주면 그냥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처리해준다라고 하니까 네, 이 점도 네,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제품도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좀 어떤 단점을 네,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. 자, 이게 차이팟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용
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 설정, 막 이퀄라이저 같은 것들, 막 그런 거 앱으로 막 지원을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. 소니 같은 경우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저가 따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이퀄라이저를 개별적으로 설정해주는 앱들이나 아니면 그런 설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별도로 이퀄라이저를 세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점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막 출시하는 블루투스 이어폰들 막 보셨어요? NFC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NFC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아마 가격 절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뭐 가격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것과 똑같이 에어팟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데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차이 나죠. 근데 금액이 부담이신 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이런 차이팟 같은 거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에어팟 느낌도 나고 여러가지 뭐 다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결국 뭐 QCI, QCI 계열에 있더라고요. 이 리뷰를 보시면서 QCI보다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결국 뭐 QCI 뭐 그런 TWS 이렇게 나왔던 중국 차이팟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.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알고 보니까 그 QCI 기업과 콜라보 해가지고 한국 사용자들 있잖아요. 그 사용자들에 맞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. 한국 사람들 약간 그냥 웅장하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. 뭐 저 같아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밋밋한 것보다는 약간 좀 웅장한 느낌.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한국 사용자들한테 맞춰져서 좀 나왔더라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지금 이어서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실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장착하면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꽂는 거는 에어팟이랑 똑같이 꽂으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별로 뭐 느낌이 똑같아요, 에어팟이랑.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다. 정면으로 봤을 때는 뭐 에어팟이랑 똑같죠? 약간 그 에어팟 프리미엄 느낌이 좀 나요. 블랙이다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음악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. 이 정도 음악이면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제가 스피커로 나오는 음악을 먼저 들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 스피커 나오는 거랑 에어썸 차이팟이랑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라고 아이폰에서 나오는 음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어썸 차이팟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적당한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 뭐 전체적으로 들리는 것도 다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음악 듣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다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통화 품질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제가 V50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이제 건 다음에 녹음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통화를 제가 했고 여기는 음성으로 하고 녹음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에어썸 차이팟을 통해 가지고 통화가 되는 그런 음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체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누누이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게 통화해서 듣는 것보다 이렇게 녹음돼서 들어갔을 때 품질이 조금 더 떨어져서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보다는 살짝 괜찮은 실제로 대화할 때 괜찮은 그런 느낌이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에어썸 차이팟의 통화 품질은 지금 들리는 소리와 같습니다. 구입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통화 품질과 그런 사운드를 들으신 다음에
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통합 품질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도 이거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녹음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야 나머지 이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일단 여기에서는 음성으로 해서 소리가 이제 안... 네, 전화통화로 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어떠세요? 제 목소리?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딱 들었는데 와, 소름! 에어팟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지금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게 되면 끝에 약간 묵음 처리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느낌이 없었거든요.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진짜 현저하게 작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체감으로 잘 안 올 거예요. 실제 통화할 때는 약간 기대 이상?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제가 이쪽 저쪽 상황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,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테스트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가격도 괜찮고 기능들도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이다 보니까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